좋겠습니다. 되겠죠? 예, 예, 하고 그래서 그 끝나고 나면 토론하고 디프리 가서 제 2부로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우리 또다시 길을 묻는다. 누구에게 묻는가? 오늘 이해찬에게 묻는다. 예. 자, 민주주의 회복과 평화통일의 길, 이해찬 총리님을 모시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 또다시 길을 묻는다 하길래 그저 제주도 가서 올레길을 묻는 정도인 줄 알았는데 아까 두 분 인사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부담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면서 정말로 세월호 학생들한테 참 우리가 세상 노릇, 사람 노릇을 잘못해가지고 참 죄를 많이 짓는데 가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무겁게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많은 학생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운명을 달리해야 되는 그런 허술한 사회를 우리가 만들었는가 하는 자괴감을 참 많이 느끼면서 그동안에 살아왔습니다. 아직도 배를 인양을 못하고 있습니다. 9명의 시신들이 그 참물에 지금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려워서 그런 건지 성의가 없어서 그런 건지 벌써 2년이 넘었는데도 인양을 못하고 있는 게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민주주의 회복과 평화통일의 전망, 과제 이런 건데 우리가 뭐 이런 얘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거의 뭐 평생 하다시피 하고 지금도 다 하고 있는데 뭐 방향과 길을 몰라서가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방법과 의지 이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서야대가 이제 됐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여서야대가 된 건데 그런 여서야대가 되지 않았으면은 다시 길을 묻겠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낙담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겁니다. 그나마 내년에 정권교체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제로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만으로도 저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적으로 이제 너무 억눌려 온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반 포기하다시피 한 상황이었었는데 금년 봄만 해도 총선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을 거라고 전망을 해서 총선 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런 희망이 참 없었습니다. 저만 해도 저는 뭐 특수한 경험이긴 합니다만 이번 총선은 참 참패를 하겠구나. 그러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해서 내년 대선은 정권 교체는 꿈도 꿔보지 못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맞으면 마음으로 총선을 치렀는데 총선 결과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하고는 전혀 달리 나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화무 11홍이역 권불 10년이란 말이 옛말이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옛날에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는 말을 많이 썼었는데 어느덧 그 말이 다 사라지고 우리 근처에 이제 없는 말처럼 됐는데 이번 총선 끝나면서 그 말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세종시에서 제가 무소속으로 선거를 치렀는데 공무원들이 사는 그 신도시 지역에서 몰표가 나왔어요. 저한테 아주 몰표가 나와가지고 그 청와대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게 공무원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이해찬이 쪽으로 이렇게 몰표가 나오냐 58%인가가 나왔습니다. 새누리당 후보가 25%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이 되고 나니까 청와대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 조사를 해봐라. 그래가지고 대전지검에다 조사를 시켜가지고 대전지검에서 수사관들이 여러 명이 나와서 공무원들이 아파트 거래한 거
그거 막 수사를 했어요. 조사가 아니라 수사를 한 거죠. 하나도 걸리는 게 없어요, 그게. 근데 그게 뭘 상징적으로 뜻하느냐면은 이번 총선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무원, 중앙부처 공무원들한테도 표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 공무원들이 보기에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하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8년이 비교가 되는 거죠. 비교가 되는데 너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제가 봐도 너무 차이가 나는데 그 공무원들은 당사자로서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우리한테 몰표를 준 겁니다. 그게 아주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이번 총선에서 큰 의미가 있는 건 20대, 30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나온 거거든요. 그 투표율이 높아지면서 수도권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게 됐는데 그 20, 30대 유권자들이 왜 이번 총선에서 그렇게 전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총선에서 많이 투표장에 나왔느냐. 그게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한 8년간의 정책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청년 실업이 많아지고 이 세금도 많아지고 청년들에 대한 배려를 하나도 안 해주는 이런 그런 거부감, 민생 경제가 파탄된 거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게 막 표출돼서 나온 거죠. 그 사람들의 투표율이 없었으면 이렇게 좋은 성과를 수도권에서 내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런 두 가지, 민생이 파탄된 데서 오는 청년들의 거부감, 그 다음에 국정운영을 잘못하는 거에 대한 중앙부처 고급 공무원들의 그 지적,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서 전반적으로 이런 여소야대가 되는 이런 큰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내년 대선에서 정말로 정권교체를 할 가능성이 생겼다.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기운이 조금 나는 겁니다. 정말 저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내년에 정권교체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역사는 또 큰 이제 새로운 길로 이제 접어들 텐데 제가 봐도 내년에는 정권교체할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제가 대선을 여러 번 치러봤는데 이렇게 좋은 여건을 갖는 대선 상황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일 어려울 때가 이제 88년도가 양김이 단일화가 안 돼가지고 전두환 체제는 끝났는데 정권을 뺏겼죠. 그때는 저희가 재야운동할 적인데 그 정치라고 하는 것 자체에 우리가 실제로 그 주역이 아니었고 시민단체, 재야단체에서 그분들을 단일화 해보려다가 실패한 뒤로 이제 상당히 실망들을 했었죠. 그러고서 92년도는 또 김영삼 대통령이 그 3당 통합하는 바람에 구도 자체가 그 영원한 구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전엔 대구와 광주 간에 갈등했었는데, YS가 저쪽에 가서 하면서 영남대 호남의 구도가 되기 때문에 그 구도에서는 결코 대선을 이길 수가 없는 구도입니다. 영남의 인구가 호남 인구의 두 배가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구도에서 92년도 정권교체를 못했습니다. 97년도도 정권교체라는 건 전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새정치국민회의가 의석이 한 80석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저쪽 다 저쪽이었었는데 정권교체 전망이 없는 데다가 김대중 대통령이 그 당시에 연세가 이미 73세 노령이시기 때문에 대선 후보로 나간다고 하실 적에 저는 옆에서 도와드리면서도 아이고 안 나가시는 게 좋을 텐데 그런 생각으로 이제 뭐 적극적인 반대는 아니지만 희망을 갖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또 이제 본인이 당락을 떠나서 야당의 후보가 없어서는 나라의 민주주의가 안 된다. 끝까지 그래도 그 대통령을 견제하는 차원에서라도 후보가 누군가는 나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DJP 연합을 했습니다. DJP 연합을 해도 안 돼요. 그 격차가 너무 커서. 그래가지고 이제 새누리당이 경선을 치르는데 잠룡이라고 해가지고 잠룡 무슨룡 해가지고 구룡이 나와가지고 경선을 치렀습니다. 그게 아마 대통령 후보 경선으로선 첫 경선일 겁니다. 그게 막 치러가지고 이해창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이인재 후보가 무소속으로 또 출마를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쪽에서는. 그래가지고 이쪽에서는 DJP 연합으로 해서 DJ가 나가고 이회창 후보가 나가고 이인재 후보가 나가서
한 500만 표 가까이를 잘라먹었어도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이해창 후보가 훨씬 앞서갔었어요. 근데 선거가 시작됐으니까 끝까지 가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중간에 놓을 수는 없어요. 국민들에 대한 그 책임감 때문에. 그래가지고 11월 15일쯤 갔는데 IMF 외환위기가 와서 외환 구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딱 선거 한 달 앞두고. 그런 상황이 그때까지 올 거라고 전혀 예상을 못 했거든요. 갑자기 왔습니다. 그 상황이. 불과 한 보름 사이에 막 회오리 바람이 불어가지고 갑자기 상황이 왔는데 국가가 부도가 난 거 아닙니까? 국가 부도. 그래서 그때 신문에 5단통으로 일면에다가 국가 부도, IMF 위기 이렇게 막 조의문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광고를 쳐가지고 쳤는데 그건 하나로 전세가 뒤집혔어요. 한 10% 뒤지고 있다가 10% 이기는 쪽으로 갔습니다. 이기는 쪽으로. 그러고 나서 선거가 한 열흘 남았는데 막 쫓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선거가 한 2, 3일 남으니까 표 차이가 없어졌어요.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그때는 하루가 한 달 같아요. 그래가지고 겨우 이제 끝내서 보니까 26만 표 차이였어요. 26만 표 차이. 1.2%인가 이겼습니다. 1.2%인가. 그거 이기고 나서 제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야, 어떻게 이게 이길 수가 있냐? 어떻게 이게 이길 수가 있느냐? 그게 이인재 후보가 디딤돌이 져줬고 IMF 외환위기가 와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도 끝나고 나서 제가 대통령 인수위를 하면서 밤에 이렇게 잘 때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 시간이 없어서 프라자 호텔에서 이제 방을 얻어놓고 거기서 자면서 삼청동에 가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제 일을 했는데 이거는 하늘이 내려준 점지한 게 아니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도저히면 될 수가 없어요. 그 선거 예산도 없어가지고 선거 자금도 없어가지고 나중에는 막 신한 농협 100만원짜리 수표도 갖다 쓰고 막 그랬습니다. 대통령 후보에 돈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돈을 탔으면 나중에 보니까 신한 농협 수표 아주 헌 수표를 누가 후보한테 갖다 주신 거예요. 그런 돈을 가지고 선거를 치렀는데 그러고 이겼습니다. 그때 제 느낌이 아 이거는 이길 수밖에 없는 선거를 우리가 모르고 있었구나. 그건 하늘이 점지한 선거였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준비한 사람만이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 후보도 마찬가지였어요. 2002년도에 경선을 해서 후보가 됐는데 그때도 이인재 후보가 경선에서 떨어지면서 드림돌이 되어줬어요. 참 고마우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됐는데 지지도가 13%까지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몽준이로 단일화하자고 해가지고 막 흔들어댔죠 이제. 거의 흔들릴 판이었습니다. 흔들릴 판이었는데 8월인가 9월인가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막 흔들리는데 그때 지지도가 노무현 후보가 한 15% 정도, 정몽준 후보가 한 4, 5% 정도 되니까 막 흔들만도 하죠. 어차피 이쪽 후보가 안 될 거니까 정몽준 후보로 단일화 하자. 그게 후단협이라는 모임이었었습니다. 후단협. 근데 저하고 그때 제야에서 같이 들어오신 분들이 며칠 모여서 상의를 하면서 야당으로서는 처음으로 경선에서 당내 후보를 뽑은 거거든요. 그전까지는 경선에서 뽑아본 적이 없습니다. 71년 대선 이후로는 한 번도 야당 후보를 경선에서 뽑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2002년도에 처음으로 뽑았는데 그거를 흔들어가지고 후보를 거기서 철수를 시키면은 앞으로는 당내 민주주의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전례가 있으면은. 당내 민주주의를 할 수가 없어서 그때 이제 저희 제야 출신 몇 사람들이 모여서 이건 앞으로 당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당내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노무현 후보를 지켜야 된다. 당락을 떠나서라도 지켜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당내에서 후보를 민주적으로 선출할 수가 있지 이런 나쁜 사례를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키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노무현 후보를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쪽에서는 후보 단일을 하자고 그러다고 한쪽에서는 우리는 후보를 지켜야 된다고 한참 가다가 11월 달에 가서 단일화를 했습니다. 11월 달에 가서. 헌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서로 당이 다르고 이 기반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내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아무 방법이 없어서 여론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했어요. 근데 사실은 여론조사로 해서 후보 단일을 한다는 건 아주 나쁜 방식이거든요. 오차도 범위도 있고 그런 건데. 그래서 다른 방법은 없고 시간은 부족하니까 할 수 없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정몽준 후보는 자기들이 여론조사상 많이 나오니까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보고서 이제 그렇게 했죠. 그때 제가 노무현 후보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우리로 단일화 후보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랬다고 우리가 여기서 후보 단일을 안 하면은 87년 재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더 이상 우리가 더 정치하기는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를 해서 정몽준 후보가 당선되면 더 좋고 안 되면 어차피 정몽준 후보로서는 그걸로 끝이고 이 다음에 노무현 후보가 되면 되는 거니까 일단 단일화를 받아들이자. 그래가지고 노무현 후보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자. 어차피 우리가 만들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안 되는 심정으로 단일화를 했어요. 했는데 결과는 거꾸로 나왔습니다. 노무현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단일화가 되니까 이해창 후보한테 한 20% 지고 있다가 이해창 후보한테 한 7, 8% 이기는 걸로 된 거예요. 단일화가 되는 순간부터. 선거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끝까지 갔어요. 끝까지 가가지고 12월 18일 날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를 철회했지 않습니까? 밤에. 소주 먹고서 취해가지고 철회를 했어요. 그 옆에 김응국이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둘이가 친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침 오전까지도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출구조사를 하거든요. 출구조사를 해보면 지고 있는 거예요. 오전까지. 아유 그래서 저도 아유 이제 단일화까지 했는데 또 이렇게 되니까 아이고 이번에는 안 되는 선거인가 보다. 그랬는데 오후 되니까 그게 아니고 막 인터넷에 막 불이 붙고 전화가 하고 해서 오후 2시부터 다시 역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전이. 그래가지고 한 50만 표 이겼죠. 40만 표인가. 그거 정말로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는 거 보고서요. 야 대통령이라는 건 정말로 이게 그 하늘이 점지하는 거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근데 그때 또 느낀 게 뭐냐면 포기했으면 안 되는 거죠. 포기했으면은. 그래서 끝까지 그 선거를 마지막까지 정신줄을 안 놓고 끌고 가니까 또 결국은 이겼던 거거든요. 그 두 번 이기면서 여러 가지를 이제 많이 했어요. 여기 붙어 있는 민주주의도 그때 많이 정립을 하고 남북관계도 많이 정립을 하고 다 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10년인데 역시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맞게끔 딱 10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는 거예요. 2007년 선거에 아예 해보지도 못한 게임도 하는 안 되는 선거로 끝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2년도 저는 참 아깝게 놓친 선거라고 그 대선이라고 생각해요. 충분히 이길 수도 있던 선거였는데 아깝게 놓쳤는데 놓친 사유가 제가 보니까 우리한테도 있고 저쪽한테도 있어요. 저쪽이 그 선거 준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습니다. 예, 2002년 선거에서는 우리가 인터넷을 많이 활용해가지고 선거에서 막 주도권을 잡았지 않습니까? 근데 2012년 선거 치를 때 보니까 저쪽은 그 국정원에서 아예 막 조직적으로 댓글 달기 운동을 한 거 아닙니까? 여기 아까 김현 의원 오셨나요? 거기 얼마 전에 무죄가 났는데 그 국정원 여직원이 아예 댓글 달기 막 나서서 하고 그랬다가 붙잡히고 막 아예 그 수준이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에요. 지금 SNS로 이렇게 뭐 그냥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하는 수준이 아니고 완전히 그 직업적으로 조직적으로 하나의 막 사이버 군단을 만들어서 하는 이런 정도의 조직적인 이 부정을 하는 걸 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던 거죠. 그만큼 권력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철저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2012년 선거를 또 진 거 아닙니까? 이쪽은 우리 쪽은 단일화를 하긴 했는데 이게 화학적인 결합이 안 된 단일화가 돼버린 거죠. 배낭 메고 비행기 타고 투표날 가는 그런 단일화를 그거는 냉소적이라서 안 되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무슨 감동을 주겠습니까?
단일화를 한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힘을 하나로 융합, 화학적인 융합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렇게 냉소적이니까 사람들이 아무런 감동을 못 받으니까 이 선거가 스프링처럼 탁 튀어오르는 그런 맛이 없었죠. 아까 김대중 대통령 때는 외환위기가 오니까 스프링처럼 탁 튀어오르고요. 또 노무현 대통령 때는 단일화가 되니까 막 지지율이 팍 튀어오르는, 2012년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말만 단일화일 뿐이지 이런 도약이 없는 거예요. 도약이. 그래서 결국은 선거가 처음부터 3, 4% 밀리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러다가 결국 끝까지 3, 4% 밀리는 걸로 끝나고 말았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 8년, 앞으로 이제 1년 반 남았는데, 1년 반 동안에 이런 민주주의라든가 민생이라든가 남북관계에서 보면은 정말 나라 꼴을 엉터리로 만들어놨어요. 예, 요즘에 사드 얘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드라는 게 실제로 북한이 여기다가 이제 고고도 미사일로 핵을 쏜다, 아니면 중고도 미사일로 남쪽을 공격한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물론 대비는 해야죠. 대비는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처음부터 그 정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정직하게. 왜 그러냐면 이 사드라는 게 두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레이더가 있어요. 레이더가.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에 레이더가 발사되는 경위를 포착하려면 포착하는 기능이 하나가 있고요. 쏜 미사일을 요격해서 떨어뜨리는 공격형 미사일이 있습니다. 레이더와 미사일 두 가지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건데, 공격형 미사일은 200km나 300km나 해서 우리 남한에 떨어지는 걸 막는 거기 때문에 200-300km를 넘어갈 필요가 없죠. 어디다 배치를 해도. 근데 레이더의 길이를 몇 킬로짜리로 할 거냐, 레이더의 시정 거리를, 사정 거리를 얼마로 할 거냐. 그러니까 북한 것만 그 대비해서 한다고 하면은 600km만 하면 됩니다. 휴전선에서 청해, 청진까지가 60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600km만 하면 중국도 의심을 안 하죠. 그러면 중국까지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이 1000km를 처음에 들여오려고 했던 거거든요. 1000km를 들여오려니까 중국의 내륙까지 다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러시아의 연해주도 다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중국에 그래서 반발을 하는 겁니다. 600km짜리 레이더를 들여왔으면 반발할 이유가 없어요. 그건 한반도만 들여다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가 중국이 반발하니까 이제 800km로 줄이겠다. 800km를 줄여도 서해안에 배치하면 중국의 안쪽까지, 북경 지나서까지 보게 되는 거예요. 서해안에서 북경까지가 600km거든요. 600km. 그러니까 북경 지나서 200km를 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반발을 무마를 시키려고 아마 제가 보기엔 성주 쪽으로 더 아래로, 동쪽으로 더 뺀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중국의 해안선 정도까지 아마 보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중국의 해안선에는 그런 미사일 같은 게 많이 그 부대가 없기 때문에, 아마 중국하고 그걸 갖고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미 정부가 너무 많은 신뢰를 잃어버렸고, 또 연말쯤 가서 결정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결정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국방부가 미국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도중에 정치적으로 결정해서 발표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무슨 사유가 좀 있을 텐데 아직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니까 더더구나 우리 국민들을 납득시킬 만한 시간도 없었지 않습니까? 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거를. 그래서 아주 반대가 심한 거예요. 특히 그걸 배치하는 지역에다가는 중국이나 북한이 공격할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걸 기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불안해지기 때문에 더 반대하는 거죠. 저건 단순히 님비라고 보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더러운 게 아니잖아요. 위험한 거지. 공격 사정의 표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거를 하려면 충분한 국민적 동의와 그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삼지사방에서 지금 문제가 된 거죠. 저는 상당히 앞으로도 굉장히 그 아주 예민한 문제라서 굉장히 다루어 나가기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말도 좀 너무 그 뭐라고 할까요? 좀 건방지게 얘기를 해요. 막 중대병력 하나 배치하는 거 가지고 그러느냐고. 중대병력 하나 배치하는데 돈이 2조 원이나 들어갑니까?
운영하는 숫자가, 그걸 숫자가, 운영하는 숫자가 중대병력 하나지, 그 무기의 규모나 이런 걸로 보면은, 이 사단병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한 기 배치하는데 2조 정도 들어갑니다. 2조. 보통 3기 정도를 배치를 해야 어느 정도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6조가 들어가야 됩니다. 6조. 그래서, 카타르 같은 나라도 돈이 많은 나라인데도, 그, 이란하고 대치하기 위해서 하나 배치를 했다가, 하나 갖고는 효과를 못 봅니다. 왜냐면 이것도 하나 갖고 명중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삼각에서 이렇게 같이 쏴야 명중이 되기 때문에, 세 개를 배치하려면 6조가 들어가야 돼요. 6조.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30조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배치한 거거든요. 그걸 말을, 돈은 많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 중대병력 하나 배치하는 것 같고 뭘 그러느냐고. 그렇게 장관이 성의 없이 그 말하자면 그 답변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화가 나는 거죠. 외교 문제 여러분들이 잘 보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국하고 외교 파탄 나고 일본하고는 진작 외교관계 경색이 돼 있고 러시아하고도 관계가 나빠지고 미국 하나하고 잘 되면 뭐 할 겁니까? 근데 중국하고 이렇게 외교가 나빠지면요. 중국이 경제보복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간단한 일에 중국 경제보복하는 건 아주 쉬운 일입니다. 중국에서 여기 700만 명 이상의 그 여행객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보통 오면 한 2,000불 내지 3,000불 쓰고 갑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쓰고 가는 돈이 1년에 한 150억 불. 150억 불 정도 돼요. 1년에 쓰고 가는 돈이. 관광 수입으로서 150억은 얼마나 큰 돈입니까? 15조예요, 15조. 그거에 한 3분의 1만 날라가면 50억 불이 날라가는 거 아닙니까? 50억 불이. 50억 불을 수출을 하려고 해요. 얼마나 힘든가. 그것뿐만이 아니고 중국에서 수입해가는 것도 이제 안 해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중국에 투자해놓은 사업들이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저기 서안에다가 지금 반도체 회사를 만들고 있고 현대자동차가 중국에 자동차 회사 만들고 있고 배터리도 만들고 있고 우리나라 품목 큰 대형 공장들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중공검사 받고 사람 뽑아놓고 중공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다 준비해놨는데 중공검사 까다롭게 한 달만 하면은 한 달 월급을 공짜로 줘야 되잖아요. 회사가 가동이 안 되니까. 막 70억씩 80억 불씩 투자해놓은 회사들인데 그것 때문에 전경련이나 그 무역협회나 이런 데서 사드 안 하기를 바랐던 거거든요. 그런 보복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사드 정도가 아니고요. 옛날에 그 배추잎에 무슨 기생충이 있다고 신문에 대거 났었지 않습니까? 중국산 배추에 뭐 있다고. 그거 막 보도가 되는 바람에요.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는 수출하는 상품들 검색을 까다롭게 했어요. 검색을. 그러니까 막 검색 시간이 일주일, 2주씩 늦어지니까 막 무역협회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돈을 못 받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만든 김치예요. 중국 사람들은 김치를 먹지도 않고 만들 줄을 몰라요. 중국 땅만 빌려가지고 우리나라 씨앗을 가지고 가서 조선족 사람들 시켜가지고 만들어서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식당에다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산은 중국산이지만 사실 중국하고 아무 관계없는 김치였는데 그렇게 중국한테 잘못 알려져가지고 그렇게 보복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건 그 차원이 아니잖아요. 중국이 사전에 공개적으로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사드는 배치하면 안 된다고. 심각한 긴장이 처리가 된다고. 그랬는데 저렇게 졸속하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겪어야 할 일이 얼마나 클지 모르겠습니다. 남북관계도 최악 아닙니까 지금. 금강산은 이명박 대통령이 중단시키고 개성공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폐쇄시키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12만 명이 직장을 잃었어요. 개성공단 그 폐쇄되는 바람에.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자재 만드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 회사들이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50개가. 그리고 개성공단에만 공장이 있는 회사가 있고 다른 데도 있고 개성에도 있는 회사가 있는데 다른 공장에 있는 회사들은 타격이 좀 적어요. 일감만 글리 돌리면 되니까. 근데 개성공단에만 있는 공장이 있는 회사들은 뭐 다 닫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회사에 납품하는 하청업자들이 일거리가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12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요.
북한 노동자 5만 명, 우리나라 노동자 12만 명. 그렇게, 근데 무슨 실익이 있느냐고요, 저걸. 닫아놓고. 북한이 여기만 노동자가 있는 게 아니고 중국으로도 노동자도 많이 방출합니다. 오히려 중국이나 러시아에 가면 300불씩 받아요, 300불. 여기서는 170불 받았는데, 그러니까 북한은 아쉬울 게 없어요. 필요하면 그리 보내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엄청나게 손해를 본 거죠. 일 못해도 손해. 근로자들 직장 잃어도 손해. 긴장이 강화돼서 손해. 이런 그 북한 가도 파탄이 났고 중국하고도 저렇게 어려워졌고 일본하고도 사이가 나빠지고 아무것도 없죠. 외교가 이제. 유엔 사무총장까지 배출했던 나라의 외교가 이 정도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뭐 민주주의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국정교과서를 더군다나 역사교과서에 국정을 한다는 게 말 되는 소리란 말이에요. 역사교과서라는 게 얼마나 그 해석을 하는 건데요.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라고 했잖아요. 수학이나 그 물리하고 다릅니다. 법칙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내 가치관으로 과거를 보는 거죠. 내 가치관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양할수록 좋은 거예요. 역사적 해석의 다양성은. 표준화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표준화가. 그걸 지금 몰래 만들고 있잖아요. 편집자가 누군지도 모르게. 세상에 국가가 편집자가 집필자가 누군지도 모르게 그렇게 만드는 교과서로 어떻게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 오히려 국어 교과서라든가 뭐 이런 교과서는 단일 표준이 있을 필요가 있죠. 언어기 때문에. 그러나 나머지는 가능한 국정교과서와 하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데는 아예 교과서라는 게 없습니다. 학교마다 자기들이 만들어 쓰지. 교과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교과서라는 개념이. 우리도 국가가 만드는 교과서, 국가가 검인정하는 교과서는 최소화로 하고 자치도에서 만들어야 돼요. 자치도에서. 국가는 기준만 만들어요. 국가는 난이도의 기준 수준만 만들어주고 국가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맞는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5년 이렇게 해서 11년 동안 쓸 기준만 만들고 나머지는 사실은 시도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시도에서. 지금은 시도에서 20%밖에 못 만들게 하죠. 거꾸로 국가는 한 20% 만들고 시도가 한 80%를 만들어야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교육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데 그걸 국정까지 한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국정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예산을 안 줘서 인쇄는 못할 거예요. 예? 국정으로 하려면 정부가 사서 이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국회가 이제 예산이 통과되겠어요? 과반수가 이제 안 됐는데? 그게 이번 총선의 큰 의미예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 박근혜 마음대로 못하게 된 거거든요. 그게 이제 네임덕이에요, 네임덕. 네임덕이라는 게 강아지가 다리 다쳐서 질질 끌고 다니는 게 네임덕 아닙니까? 이게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이제 없잖아요. 국회가 요새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새 보면 자료를 잘 내놔요, 이제. 지난번까지도 잘 안 내놓다가 올해는 이제 내놔요. 왜냐면 상임위원장이 우리 쪽이 많이 생겼고 거기서 의결하면 야당이 다 이기니까 4대강을 여부는 22조에 한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총 사업비는 22조예요. 근데 전부 세금으로 한 게 아니고 8조가 빚을 내서 했어요. 수자원공사가. 수자원공사는 광역상수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그 4대강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보막권 걸 주로 수자원공사가 했는데 8조를 빚을 내서 하니까 요새 이제 이자를 갚아나가야 되잖아요. 올해가 3,010억이 이자입니다. 8조나 되니까 3,010억 이자인데 앞으로 25년 동안 갚아야 되는데 총 갚아야 될 이자가 2조 8,800억이에요. 거진 3조 돼요. 3조.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이 22조 사업이 아니고 25조 사업을 분식회계를 한 거라고요. 3조나. 15% 이상을 분식을 한 거예요. 그래 놓고 기업 보고 분식하지 말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이렇게
경제가 그러지 않아도 나쁜데 거짓말까지 이렇게 하는 게 아주 이제 아주 뻔뻔해져 버렸단 말이죠. 요새 뭐 집값이 이렇게 뛰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금리는 내려가고 이 집값은 뛰고 월세 전세는 안 나오니까 월세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월세를 내기 시작하니까 젊은 애들이 쓸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월세가 금리가 3%가 아닌 사이에서 그 집 월세는 보통 옛날에는 1년에 10%까지 받았고 요즘에도 한 5, 6%를 받잖아요. 평균 은행 금리의 2배 이상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월세 내기 싫으니까 빚을 내서 또 전세로 들어가든가 집을 사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저게 어디 가서 터지느냐면은요. 예, 2005년도에 제가 총리로 있을 때 가계부채가 600조였습니다. 600조. 국민소득은 2만 불이었고 그때 위험하다고 그래가지고 그 대출 상한제를 했어요. LDTI하고 그 DTI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 금융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거기 안 걸려 들어갔거든요. 지금은 가계부채가 1200조입니다. 1200조. 가계소득은 1인당 소득은 2만 7천불 내지 8천불. 그러니까 그때부터 소득은 40%밖에 안 올랐는데 가계부채는 2배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2005년, 6년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이 온 겁니다. 지금. 풍선이 팽팽하게 부러져 있는 거예요. 지금. 최경환이가 다 풀어버렸지 않습니까? 재작년에. 이렇게 위험한 상태에 왔는데 거기에서 가계부채를 더 내기 시작해요. 월세 내기가 싫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풍선이 한번 터지면은 그 창환 못할 거 아닙니까? 값이 내려가면은. 그게 미국의 리먼브라더스 사태 아닙니까? 2009년도에.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있는 거예요. 지금. 경제적으로. 거기다 청년 실업 문제. 그 다음에 저출산 문제. 지금 1년에 4만 5천 명밖에 안 납니다. 아니 45만 명. 43만 명. 80만 명 정도가 나야 단순 재생산되는 거거든요. 80만 명이 나야 5천만 인구가 유지가 되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 45만 명, 43만 명밖에 안 났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한 20년 더 가면 나라가 폭삭적으로 앉는 거죠. 연금 받을 사람은 막 잔뜩 있고 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런 저출산이 심각해진 상태가 벌써 20년이 넘었거든요. 앞으로 20년 더 가면 큰일 나는 상태가 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잘 기르라고 누리사업을 하라고 했더니 복지부가 돈은 안 주고 돈은 교육청 돈 부고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복지부 사업이기 때문에 복지부가 중앙정부가 돈을 당연히 만들어서 아이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이들한테 무슨 복지를 하는 게 아니고 인적 자원을 양성하는 투자입니다. 우리는 지화자원이 없기 때문에 자연자원이 없기 때문에 인적 자원을 양성을 해서 그걸로 교육을 시키고 기술을 개발해서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그 투자를 해야 될 돈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돈이 1년에 5조면 되는데 법인세는 1년에 10조 이상 깎아주면서 이렇게 경제정책을 이렇게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이렇게 보육이 어렵고 교육이 어려우니까 아이들을 안 낳잖아요. 안 기르고. 이렇게 해서 국가의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민주주의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뭐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도 없죠. 언론이 하나 돌아가긴 합니까? 아무것도 안 돌아갔죠. 남북관계도 말할 것도 없고요. 민생도 저렇게 파탄이고. 이런 상황을 종식을 시키고 이제 바로 잡아 나가는 게 내년 정권 교체입니다. 정권 교체인데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은 아주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뭐 김무성이부터 시작해서 저쪽의 후보들은 거의 다 날아갔잖아요. 이쪽 후보는 지금 굉장히 막 넘쳐나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 후보가 없다고 보니까 이제 반기문이라도 얻다가 이제 빌려다가 해보려고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반기문 후보, 그 총장은 제가 잘 아는데요. 그분들은 정치를 안 합니다. 또 해서도 안 되고요. 외국에서 너무 오래 생활을 해서 반기문 총장만도 10년째 지금 외국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 실정을 몰라요. 교육이 뭔지, 주택정책이 뭔지, 사회정책이 뭔지. 그 사람들이 그런 걸 알 필요도 없고 어떻게 또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리고 성격이
뭐든지 애매하게 해요, 애매하게. 그 사람들끼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은 말을 아리까리하게 하라고. 프랑스에 가면은 아리송하게 말하고. 중국에 가면은 두리뭉실하게 말하고. 애매모호하게 말하고. 자기들끼리 쓰는 그 말입니다. 왜냐면 외교 용어로 ambiguity라고 그러는데요. 항상 뒷문을 열어놓고 이중성을 갖게끔 말해야 돼요. 이게 아니면 이쪽으로 피해갈 수 있게끔. 그래서 아리송하게 말하고 아리까리하게 말하고 애매모호하게 말하고 두리뭉실하게 말하라. 그래서 옛날에 최규하 대통령은 어땠느냐면은 대개 이제 신중한 사람들이 돌다리를 두들겨보고 건너가잖아요. 흔들리나 안 들리나. 최규하 대통령은 돌다리를 두들겨보고 안 건너갔잖아요. 안 건너갑니다. 돌다리를 두들겨보고. 외교관들의 생리가 그렇다고요. 위험한 일은 절대로 안 합니다. 근데 정치라고 하는 거는 돌다리가 흔들려도 물에 빠지면서 해도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가는 그래야 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외교관들이 그렇다고 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쪽도 막 헤맵니다, 지금 이제. 지금 1년 남짓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부터 뭐 계속 헤맬 겁니다. 우리 열린우리당이 2006년부터 그랬죠. 2006년부터 막 헤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2007년에 아주 참패를 한 것처럼 그 전철을 밟아 나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다만, 저쪽이 헤맨다고 우리 쪽도 헤맸다가는 이제 이 그릇이 쪽박이 나는 거죠. 그. 아무리 저쪽이 헤맨다 하더라도 우리가 받을 그릇이 종지가 짙거나 금이가 있거나 그러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튼튼한 종지를 가져야 되고 그릇이 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것만 남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것도 같이 담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당을 이제 지금부터 잘 만들어야 됩니다. 다행히 시간이 한 1년 남았습니다. 12년도는 총선 끝나고 바로 대선을 갔기 때문에 그렇게 당을 추진해낼 만한 여유가 없이 그냥 갔는데 이번에는 이제 결과도 조건이와 시간적인 여유도 있기 때문에 잘 추진해내면 이제 갈 수 있는데 항상 그걸 잘 추진해내려면은 이 몇 가지 기본적인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우선 진실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정치에 있어서. 제가 농담으로 아주 교만스럽게 얘기하면요. 제가 한 번도 선거 안 떨어졌거든요. 7번이나 치렀는데. 지난번 선거 떨어진 사람들 모임에 가서 그랬어요. 제가 저녁을 사주면서. 어떻게 하면 떨어지느냐고. 어떻게 하면 떨어지느냐고. 실제로 선거에서 안 떨어지는 가장 중요한 건 얼마만큼 진실하게 그 유권자를 평소에 대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평상시에 엉터리로 대하다가 선거 때만 진실한 척 해봐야 얼마나 그게 돌아오겠습니까? 평상시에 진실한 자세로 국민들을 섬기는 것이 대선 때 가장 중요한 이기는 길이거든요. 뭐 할 수 없는 건 이래저래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빨리빨리 해주고 하다 보면 안 될 것 같은 것도 최선을 다해서 민원을 들어주고 처리하다 보면 안 될 것 같은 것도 되는 수가 있어요. 의외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권자들이 아, 저 사람은 안 되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해줬는데 안 되니까 도리가 없구나. 이건 정말 안 되는 일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건성으로 하면은 성의가 없다고 해서 안 받아들이죠. 그거를. 그런지 그런 진실하게 그 당을 끌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선거 때 가서 맞으면 정확하게 방향을 잡는 거거든요. 그 시대에 필요로 하는 그 정책 사안들, 국민들이 요구 사안들, 이걸 정확하게 방향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 그게 이제 거꾸로 우리 시대의 요구는 요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그 당이 지향하는 바에 맞는 요구 사항들을 잘 잡아가는 게 중요하죠. 금강산 같은 거 이건 복원시키는 것이고 개성공단도 다시 복원시켜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정말로 그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이렇게 실현해 나가야 되죠. 우리 당 위원회 중에서 제일 잘하는 위원회가 을지로 위원회입니다. 옛날 갑질 논쟁이 막 생겨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드는
그 위원회가 갑을 할 때에 을을 따가지고 을지로 위원회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사람들이 열심히 했어요. 한 2년? 한 2년 동안 열심히 했더니 이제는 인정을 받았어요. 그거 몇 번 한두 번 6개월 해보고서 그 평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 당의 일관된 노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우원식 위원장이 중심이 돼가지고 한 3년 했네요. 한 3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려운 사람들은 을지로 위원회에 찾아옵니다. 그게 이제 인식이 됐어요. 예전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당을 안 찾아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분야에서든 내가 억울하다, 어렵다 한 사람들은 을지로 위원회를 찾아와요. 이런 신뢰의 고리들이 여러 개가 생겨야 됩니다. 여러 개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것이 다 합쳐져서 하나의 맞으면 당의 정책의 중심에 서야 그 당이 이렇게 신뢰를 가지고 기본을 함께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선거도 용의주도하게 치러야 됩니다. 선거야말로 정말 그건 이제 그건 맞자면 전쟁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온갖 지혜와 뭐 이걸 다 모아가지고 용의주도하게 치러야 되기 때문에 진짜 일사불란하고 그렇게 치러야 됩니다. 선거 때는 막 진짜 머리에 막 머리가 서요. 한시도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되고. 근데 지난번 선거 때 보니까 사공이 없어요. 사공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 돈도 남았어요. 남의 걸 뺏어가고 선거를 치러야 되는 게 선거인데 돈이 200억이나 남았어요. 그건 선거가 아닙니다. 장난이지. 그게 어떻게 선거라고 했어요. 국가가 주는 돈이 남았다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국가가 최소한도로 돈을 주는데 그 돈이 200억이나 남았으니 그건 선거를 자기를 다 소진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아무리 기회가 줘도 자기를 다 소진하는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은 기회가 안 잡히는 거거든요. 그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서 선거를 치러내야 이제 그것도 그렇게 해서 꼭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그렇게 하고도 하느님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정성을 하느님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계속 열심히만 해도 된다면 다 열심히 하죠.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그것도 하늘의 뜻이 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도 결과는 나중에 까봐야 하는 거거든요. 까봐야. 그만큼 대통령 선거라는 게 어려운 선거입니다. 내년에 그걸 못하게 되면은요. 제가 보기에는 국가적으로 굉장한 불황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이게 또 안 됐구나. 또 안 됐구나. 예, 30년대 말 그때 제일 변절들을 많이 했습니다.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도 그렇고 아닌 사람들도 30년대 말 40년대 초에 제일 변절을 많이 했어요. 우리 해방 그 독립운동사에서 보면. 왜 그러냐면 해방이 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 병합된 지가 뭐 한 30년이 넘었는데 해방이 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좌절들을 많이 했습니다. 좌절하고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좌절하고 조용히 초야에 묻혀서 하는 사람이 있고 좌절해서 변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좀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되게 변절합니다. 조용히 묻혀서 하는 사람은 그냥 조용히 묻히고 끝나고 마는데 욕심 있는 사람은 변절을 하는 거예요. 좌절하고 안 될 것 같으면 변절하지 않고도 되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30년대 말 40년대 초에 많은 변절자들이 그때 나옵니다. 그게 그 독립의 전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년에 아마 정권 교체를 못하면 아 이제는 야당으로는 정권 교체가 안 되는가 보다 하면서 상당한 사람들이 좌절을 할 겁니다. 그럴수록 역사의 수렁은 더 깊어지기 마련인 거고요. 예, 저희도 이제 재야 운동을 이렇게 해보지만요. 70년대 우리 황인성 여기 위원장님하고 같이 70년대 재야 운동 학생 운동을 했는데. 박정희하고서 싸워서 이길 것 같지가 않아요. 저 놈을 어떻게 이깁니까? 저 철권을 가진 놈을. 근데 유신 때 그 많은 사람이 감옥을 가기 시작했었습니까? 감옥 갔다 오니까 더 잃을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어요. 학교에서 쫓겨나고 학생들은 복학이 안 되고 그 사람들끼리 하나의 공동체가 됩니다. 공동체가.
장례식장에 같이 다니기 시작하면 그 못 막는 겁니다. 예? 결혼식장에서 만나기 시작하면 못 막는 거기서 사돈도 생기고 막 이렇게 되는데 대학교 잘리신 분들은 밖에 나와서 교수가 돼서 산업전개 같은 데 교수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출판사 해갖고 의식 있는 책을 만들어 팔고 노동운동에 들어가고 이게 하나의 커뮤니티가 자꾸 형성돼 가는 거예요. 박정희가 자꾸 그 제도권에 쳐내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70년대 말에 가면은요 우리끼리 모여서 노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인권기대에 가면은 다 모이거든요. 인권기대 끝나고 그 종로가 그 빈대떡집 같은 데 가서 술 먹으러 가고 아예 학교 못 돌아가고 직장 못 돌아가도 좋아요. 그 자체가 하나의 생활이 돼버리니까. 그러다가 박정희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전두환이가 들어왔는데 그때는 더 깜깜했잖아요. 아이고 쫓아내니까 또 들어오네 해가지고 더군다나 그때는 피까지 흘려가지고 그래서 그 또 이제 아 이게 참 어렵다 안 된 줄 알았는데 역으로 박종철 사건이 생기고 그 전두환이가 호헌을 주장하는 바람에 역으로 반동이 나가지고 유월항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어둠이 짙으면은 그 다음에 반드시 반동이 와서 이길 수 있는 건데 그 어두운 기간 동안을 못 견디기 때문에 좌절하는 거거든요. 변절하는 거거든요. 전 내년 선거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수렁에 빠지는 시간이 올 수도 있어요. 정권 교체가 안 되면은. 근데 그걸 또 이겨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정권을 가장 교체할 수 있는 중요한 상황을 맞았기 때문에 내년에 그 냉소적인 단일화가 아니고 유권자를 단일화시킨다. 후보자가 단일화가 아니고 후보자의 단일화는 냉소적 단일화가 될 수 있어요. 유권자를 단일화시킨다. 유권자가 아까 말씀하신 이런 평화, 민주주의, 민생 이거를 막 갈구하는 유권자들을 단일화시킨다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그걸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후보 단일화가 아닙니다. 유권자 단일화를 해나가는 걸로 하면은 정권 교체가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저도 이제 지금은 무소속인데 이제 복당을 신청을 해놨습니다. 이제 9월 달에 지도부가 들었으면 복당을 해서 지금부터 이제 그 준비를 저도 가서 열심히 이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권자를 단일화시키는 그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유권자하고 단일화하려면은 유권자끼리도 서로 우선권이 더 다르지 않습니까? 우선순위가 다르고 강조점이 다르고 그런 점까지도 이렇게 통일성 있게 해낼 수 있는 그런 당의 역량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영국의 브렉시트 같은 것도 저게 뭐 투표에서 뭐 불과 몇 프로 차이 났습니까? 1점 몇 프로밖에 차이 안 났잖아요. 그러나 영국의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여기도 같은 우리 진영이라 하더라도 강도의 차이가 있어 정책마다. 그런 걸 어떻게 그래도 하나로 이렇게 연합을 시켜나갈 것인가.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 관점은 자꾸 후보자의 단일화를 생각했는데 물론 그것도 해야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유권자를 단일화시키는 노력을 해서 그걸 가지고 포용력 있는 자세로 아까 제가 그릇을 크게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쪽박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릇을 크게 만들어서 유권자를 큰 그릇에 담아가지고 끌어가는 그런 그 앞으로 당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하면 충분하고 요즘에는 SNS라든가 이런 파급력이 굉장히 빨라가지고요. 광범위하고 빨라가지고 얼마든지 요새는 신속하게 소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팟캐스트 같은 게 조중동보다 훨씬 영향력이 큽니다. 팟캐스터가 막 이 그 좀 인기 있는 그 프로 같은 건 막 한 300만 명이나 이렇게 보고 막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급력이 옛날 뭐 조중동은 저리 가랍니다. 우린 자꾸 그 종편만 자꾸 생각하는데 종편 보는 사람 얼마 안 돼요. 그건 한정된 사람만 매일 봐요. 한정된 사람만. 그리고 아주 수준이 떨어져요. 거기 나오는 사람들 수준이 떨어져서 유권자보다 못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파급력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팟캐스트 같은 게 아주 다양하고 재밌고 더 역동적이고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고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도 팟캐스트가 훨씬 더 영향력을 많이 미쳤어요. 그런 걸 해가면서 우리도 저 사람들이 국정원 그 댓글 전단 같이 그거 못지않은 그런
그 기술적인 능력이라든가 전파 능력을 길러가면서 그렇게 해나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선거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해나가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예, 여기는 전 참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어른으로 산다는 게 이렇게 부끄러울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면 살았는데, 아마 올해 안으로 인양이 되면 참 다행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안산도 이번에 이제 시장도 우리가 이제 당에도 됐고 뭐 했는데, 그래도 안산이야말로 정말 우리를 많이 뒷받침을 해줬던 곳인데 충분히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기대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